아 근데 여자들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. 남편들이 따라 나와서 얘기하고 뭐 이런 거는. 에이, 남들이 있으니까. 이 좋은 말 하나 해도 될까요? 네. 남의 그 단점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그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. 예. 누가 한 말이에요? 한, 어? 누가 한 말이에요? 내가. 아. 내가. 남의 단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자, 자 누워서 밥 먹기가 누굽니까? 아니 현덕은 누워서 밥 먹기는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알아요. 알아요? 네. 근데 현두근은 왜 누워서 밥 먹어요? 편하잖아요. 현두근이 누워서 밥 먹으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? 눕지 말고 앉아서 먹으라고 해요.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? 밥 먹고 나서 30분 있다가 누우라고 해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때 엄마는 뭐 엄마는 밥 먹고 금방 누워요. 잘하는 거구나. 아니, 제가 집에 오면 좀 이제 쉬고 싶으니까 많이 누워있는 편인 거는 같아요. 근데 다리 아프니까. 예. 그래도 이제 아이들하고 잘 놀아줘요. 누워서. 네, 누워서 이제 책도 읽어주고. 누워서 또 여기 다리에 올려가지고 이제 들었다 놨다도 해주고. 좋아요. 사실 이런 데서 이제 저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보고 배우는 것 같긴 해요. 여기서도 보면 현도가 제일 잘 못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늘 이렇게 좀 기대 있고 누워 있는 것 같아서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현도야 이제는 좀 엄마랑 같이 앉아서 밥도 먹고 좀 잘 앉아 있을까? 아니. 그래야 돼. 아 현도가 엄마는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어요? 네. 뭐요? 엄마는 왼손 쓰는데 저는 왼손 쓰지 말라고 해요. 아, 그러니까 아, 왼손 쓰시나요? 왼손 저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양손잡이예요. 아, 저희 엄마가 왼손잡인데 근데 현도가 딱 그걸 물려받아서 이제 뭐 할아버지 집에 가도 왼손으로 밥을 먹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주변에서 왼손으로 이제 밥 드시는 분들 보면은 제일 왼쪽에 앉아야 되더라고요. 이렇게 부딪혀서 그렇지. 예, 불편하고. 맞아요. 또 글씨도 왼손으로 쓰면 이렇게 글씨를 가리면서 쓰게 되니까 공부할 때도 불편할까 싶어서 고쳐주고 싶거든요, 저도. 현도야, 좀 오른손으로 조금만 더 연습 한번 해볼까?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해보자. 응? 왜? 어떡하겠어? 불편해? 운율이도 바뀌었는데.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. 오른손으로 쓰면 글자 잘 못 써. 너 왼손으로 써도 못 써, 어차피. 나중에 지금 뭐 당장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. 네. 조금 더 성장하시면 그때. 오른손을 쓸 수 있도록 하면 되죠. 그죠? 됐다, 알았죠, 현두군? 네. 그래요. 자, 이번에 잘난 척은 누굽니까? 저요. 아, 도훈군 얘기해보세요. 전요, 운동이면 운동, 노래면 노래 못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친구들이 이도훈도 이거 잘해? 하면, 아, 당연하지, 이러면서 한판 붙여가면 무조건 콜이거든요.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저에게 장난감 금지령을 내렸어요. 아,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? 며칠 전에 개천절 날 어린이 축구대회가 있었거든요. 네. 그때 저희 팀이 예선 1위로 4강전까지 올라갔거든요. 네. 근데 그때 1-1로 비겨서 페널티킥까지 차게 됐거든요. 아하. 근데 옆에 있는 애가 저한테 이도훈 너 무조건 골 될 수 있지? 이렇게 말하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, 저한테. 물어보니까 제가 당연하지 걱정 마. 큰 소리 치다가 공을 막 찼는데요. 골키퍼 손 맞고 들어갈랑 말랑 하다가 골대 벗고 공이 멈춰버린 거예요. 그때 깨달았어요. 아, 사람이라는 게 괜찮아요. 맞는 얘기야. 잘난 척하면 그런 거야. 결국 사람 탈락인 거예요? 그래서 결국은 상사 이전에서 4위 했어요. 아유. 아, 근데 아빠도 잘난 척하다가 큰 꼬다 치는 거 같잖아. 언제 있어요? 언제? 한 두 달 전쯤에 아빠가 도전 전국에 나가셨거든요. 근데 아빠가 노래 연습을 너무 안 하시면서 저한테 도훈아, 아빠가 왕년에 10대 가수였어. 그렇지. 1등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. 이렇게 말해놓고서 결국에 결승전에서 가사 잊어먹고서 똑 떨어진 거야. 아빠, 응?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잖아요. 그러니까 아빠랑 나랑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요. 겸손의 마음으로? 네, 알았어요. 겸손하게 살아야죠.
연필 세 자루 이상은 안 돼. 자, 리언이 얘기해 보세요. 저희 엄마는.